4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와 B에 들어갈 말 적절한 거예요. Drawing a line. 자, 이게 주어죠. 그쵸? 라인을 그리는 거는 is making a distinction. 자, distinction이니까 distinct는 뭐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짓는 거래요. 구분 짓는 거래. 자, 선을 긋는 건 구분 짓는 겁니다. Between 뭐 사이에? Two categories, 두 개의 카테고리 사이에, which only differ in degree. 자, degree는 정도죠? 정도에 따라서 그 다른 그두 개의 항목을 구분한 데 있어가지고, drawing a line을 쓴다는 얘기예요. 선을 긋는 얘기인 거죠. Where there's a continuum. 자, where there is a continuum. 자, continuum이 있는 곳에, continuum은 이제 연속선 뭐 이런 거거든요. 연속체. 연속되는 게 있는 곳에서 such as 뭐 예를 들어서 that between rich and poor 부자냐 가난하냐 부자 가난한 경계가 있겠죠 그쵸? For some purposes 어떤 목적에 의해서 such as 뭐 deciding 결정합니다 who should be eligible for tax relief eligible 하면 뭐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세금 그러면 세금 감면을 받는 자, 못 받는 자에 대한 딱 구분선 기준이 있겠지, 그쵸? 이럴 때, it is necessary to draw a line. 자, draw, 라인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between what is to count as rich and what as poor.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지를 구분하는 그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the fact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That a line 자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겠죠, 그렇죠? 뿜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선이 could have been drawn 그러니까 선이 다른 곳에 구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팩트가 그런 사실이 선이 제대로 맞지 않게 그어질 수 있어요. 이런 팩트가 is taken 자, 뭐 어떤 거를 가져오게 돼요. as evidence 자, 증거로서 that we should not draw a line at all 자, not at all이니까 never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긋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증거로 쓰이기도 한대요. 또는 that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자, 그어진 선은요 has no force 자, 어떤 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영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It must context. 대부분의 그런 상황에서, 그쵸? This view is wrong. 이러한 관점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선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럼 이 구분 짓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억이 있어요. 난 1억밖에 없어. 가난한 생각해. 어떤 사람은 1억이면 부자인데, 자,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냐고. 그쵸? 부자와 가난함의 기준을 1억으로 두겠습니까? 10억으로 두겠습니까? 100억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두겠습니까? 각각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팩트입니다. 다른 곳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에 거둬야 되는데, 1억에 갖다 쳐봐. 이렇게 다른 곳에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뭘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런 구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증거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자, 야, 그거 따를 필요 없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in Britain, 영국에서, the speed limit, 자, 속도 제한이죠? in built-up areas, 자,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서 그 속도 제한이 30마일이 돼요. 시속 30마일. mph는 마일 퍼 아워의 줄임말이겠죠. 그렇죠? 시속 30km, 30마일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6 정도 곱하면 되니까 뭐 it could have been fixed at 25 mph or 35 mph. 자, 그러면요. 자, 어떻게 고정될 수 있어요? 25mph나 35mph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it in no way follows from this 자 in no way가 삽입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부정인 거죠. follows 따르면 안 되는 얘기, from this that we should ignore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the speed limit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once the line between speeding and driving safety has been set 자, 라인 선을 그어놓은 거죠. 그 속도 제한이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그 운전의 안전이 이제 has been set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30마일이면 25도 되고 35도 될것 같은데 이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인은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The line drawn for telling things apart should be, 자, tell apart란 말이 있어요. tell은 말하다인데, tell apart 하면은 구별하다거든요. 그러니까, the line인데요, drawn, 그려진 거죠. for things를 구별하기 위해 그려진 라인은 should be 어떻게 돼야 돼요? 존중돼야 되죠. 존중돼야 됩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 line이 might be so some extent. 자, extent는 과도하게 arbitrarily 자의적으로 그려졌을지라도 존중돼야 된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eliminate는 없어져야 되는 거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reasonable은 합리적인 거고 observed는 뭐 관찰돼야 되는 거고, outdated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ignore는 무시되는 거고, controversial은 논란이 많은 거죠. withdrawn 다시 그려져야 된다. acceptable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는 선이 잘못 그려졌어도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일단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